start again. Let'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아이온 완전 정복기 여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매크로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매크로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스킬이나 아니면 아이템 장비를 바꾸던지 뭐 이런 데 좀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채집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U를 누르시면 제가 지금 살성 관련해서 여기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살극, 전염, 살성 스킬에 살극하고 전염이 있죠. 이거는 물리 공격 40%만큼 올려주는 거와 이제 명중 올려주는 건데, 요거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요거를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크로가 F1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F1. 자, 매크로 한번 눌러볼게요. 매크로. 자, 이렇게 하고 연속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매크로2는, 매크로2가 이거고, 얘는 신속이 아까 빈틈이었네요. 자, 매크로2가 이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지정을 해놓으면 우리 여러분 스킬을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 쓰는 법은 슬러시 선택, 퍼센트 자동 선택, 스킬, 신속의 계약 아이, 스킬 이름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신속의 계약 아이. 그리고 뭐 지연 뭐 0.2, 0.1, 0.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파티를 같이 갔을 때 수호성 같은 경우나 치우성 같은 경우나 이제 파티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스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를 잡을 때 뭐 호범님이 뭐 25% 시점에서 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로 남길 수 있어요. 매크로로 남기는 거는 이건 간단합니다. 슬러시 외치기 아니면 슬러시 파티 그리고 슬러시 S 슬러시 W 뭐 아니면 슬러시 그냥 이렇게 쳐놓으시면 외치기 하면 외쳐지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외치기로 자 집중해 소보님 뭐 이런 식으로 외치 멘트가 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세팅해 놨는데 연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파티를 갔을 때 가끔씩 이제 몹이 몰리거나 그럴 때 내 연막을 던지는데 그때 내 연막을 던졌으니까 안심하고 몹을 잡아라 뭐 이런 뜻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솔직히 뭐 마족 잡을 때도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조개들이 내가 이거 외쳤는데 도망가진 않더라고요. 연막을 던졌으니까 그럼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드 채집. 채집할 때 슬러시 선택, 타로는 오드, 슬러시 공격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오드 채집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7번에 놓고 오드를 채집하고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거는 그냥, 광고. 그리고 이거는 독. 독, 독이 지금 이쪽에 밑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게 되면, 독을 써요. 원래는 극약 바르기도 같이 썼었는데, 근데 극약 바르기를 요즘에 빼갖고 극약 바르기는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우니 있고 동굴 예전에 그게 우리 드라우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크로를 써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클릭이 안 되다 보니까 매크로로 슬러시 선택 드라우니 동굴 있고 그리고 슬러시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장비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장비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회피셋 그러면 요거를 입은 거예요. 지금 천군 2급병 요거를 4급병 장비를 전부 다 빼고
지금 드라우니 장비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공셋. 자, 공셋인데 지금 안 입혀져요. 왜 안 입혀질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회피셋이 이게 장비가 완벽하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피스 갖고 있고 2피스 갖고 있고 4급병 장비는 풀로 갖고 있는데 이게 오류가 나는 거야. 지금 이게 풀이 아니라서. 누르다 보면 언젠간 입혀지더라고 보니까. 뭐 안 입혀지면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입으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뭐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이게 가끔씩 오류가 나요. 한번 더 눌러봐. 그러면 입혀질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십니다. 혹시나 매크로 관련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번외편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매크로만 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죠? 글씨의 색깔을 넣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번외편인데 준비되셨나요?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지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자, 번외편으로 이모티콘 관련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 보시면 여기 하트 보이시죠? 하트 있고 뭐 별표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여기다 채팅창 쓰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나도 알고 있거든. 애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K를 눌러서 이 기능에서 여기서 딱 컨트롤 눌이나 뭐 시프트 누르면 이 채팅창에 링크가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 채팅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Alt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고유 번호가 있어요. 하트 같은 경우는 555-6673 딱 누르면 하트가 돼요. 자, 하트 지금 쳐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자, 111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뭐 필요하세요? 별표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555-6672 자, 별표 만들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다 이제 번호판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번호판을 크게 보여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워요? 쉽다고요? 오케이.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못 따라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미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캐릭터는 안 보여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번호판이에요. 번호판.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 채팅창에서 Alt를 눌러요. Alt를 누르고 우리가 만약에 해골 표시를 넣고 싶다. Alt 누른 상태에서 저희 번호가 뭐 있죠? 556675 딱 누르고 띄면 이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싶어. 아, 천사 날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556707. 그리고 나 그럼 바깥에 천사 날개도 만들고 싶네. 그럼 그 상태에서 556708 딱 만들면 저렇게 나오죠.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뭘 눌러야 되냐고? Alt.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메모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길게 많이 쓴 애들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 스마일 마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아니고 이쪽이지. 556671 딱 Alt 딱 되고 이 스마일 마크가 됐잖아. 그럼 이거를 Ctrl C 누르고 복사를 해요. 복사를 누르고 여기다가 스마일 Ctrl V 누르시면 돼요. Ctrl V를 누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Ctrl C 복사한 다음에 Ctrl V. 자, 이거 누르면 이렇게 딱 복사를 해. 또 다시 집어 복사.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랑해 쓰고 어떻게 다시 딱 복사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한번 써볼게요. 자, 채팅창에 아이고 씨. 다 날라갔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요. 아이씨, 참, 이게 아닌데. 자, 여기 보이시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채팅 쓴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제 채팅했어요. 나는 스마일 마크 한다면 사랑해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나 번호 있으면 요거로 같이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뚱피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